결혼해서 살면서 우리 여자들은 이런 말 있잖아. 남편 밥 먹는 게 세상에 제일 편하다. 그렇잖아요. 근데 언니 신랑은 너무나 오지랖이 너무나도 오지랖이 넓어서 내 가족보다는 자기 식구, 자기 언니 식구 말고 맞아요. 뭔 말인지 알지? 맞아요. 시댁 식구,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뭐 동료들, 자기 직원들. 그 친구 챙기냐고 볼못 보는 사람 같고. 맞아요. 또한번또 물어보자면, 또 남편은 집에서는 좀 그냥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는데, 밖에 나가서는 흥은 자기가 다 돋고 있네. 맞아요. 이것을 어떻게 보고 살았어요? 그러게요. 어느새 이 시간이 왔어요. 어느 때 남편이 네. 그 남들 베푼 만큼의 살았더라면 성공을 진작 했었을 거예요. 근데 가다가 넘어지는 삶이 너무 많았을 거야. 그리고 남편이 돈을 못 벌었다는 소리는 솔직히 못해요. 그러나 퍼진 것도 너무 많았을 그게 거예요. 많아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 돈을 언제 벌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돈못번게 아니었지. 네가 관리를 못한 거지. 돈은 수없이 벌었다. 그러나 네가 네 형의 친구 따라 놀러 강남 간이라고 돈 썼고, 내 집에서 아나돈 이렇게 벌었으니 나좀 가서 우리가 자랑한다 그래야 되잖아. 자랑하니라고 조금 돈을 퍼 썼고, 그렇기 때문에 실상적으로 내 가정에 책임을 안 진단 말이 아니라 자기가 쓸건다 쓰고 나머지는 우리 와이프한테 돈 내오라 해오라 그러네.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와이프는 미치는 거야. 그것만 아꼈어도 땅 사고 논 사고 밭 사고 집 며칠 사고 그랬을 텐데, 이미 일로 다 없애버려. 뭘또 이렇게 해서 없애버려. 친구로 또 없애버려. 또뭘 뭘로 해서 없애버려. 그건 잘 알아들으세요. 응? 그렇기 때문에 남편으로 살았을 때 나는 정신없이 바쁘게는 살았어. 몸적이나 마음적이나. 그러나 결론적으로 따지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나는 남는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허무한 인생을 살았나? 너무 허무하지 않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솔직히 남편이라는 단어가 이제 어쨌든 지겨워. 이래. 또란 단어를 이제 또 마음속에서 이미 무슨 사고를 또 친다 할까? 나 이것만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언니가 많이 하고 살았을 거야. 근데 작년, 재작년 수준에는 아마 돈이 들어가도 계속 들어갔을 거야. 끝이 없이 들어갔을 거야. 뭐 하나 잡으면, 그 우리 남편이 인제 대박 나니까 걱정하지 마. 그말 한번 믿고, 문서나 도장 찍으려다가, 하나 아니에요. 세 개예요. 세개 도장 찍으려다가 돈을 다 퍼부었을 거야. 근데 그 돈이 아직 퍼부었던 게 해결이 되지 않게 보여. 문서가. 맞아요. 그것 때문에 언니가 지금 가슴을 조이면서, 이제 이거 안 되면 우리 식구 다 망해, 이제. 맞아요. 깃발하고 다 내 함께 생겼어, 이제. 이거 어떻게 좋냐고. 아씨! 이때 요거 한번 해주는 거지. 야, 씨발, 맞아요. 인간이 사고만 만졌으면 좋겠어. 맞아요. 사고 쳐놓고 수습은 못해. 수습은 누구 문제? 내 문제. 수습은 항상 내 문제였더라는 거야. 맞아요. 그치?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런 심정 들어. 나 신랑은 요도장 찍고 싶어. 더 이상 못 살겠어. 그러다가 내가 내 명예 못살것 같아. 왜? 진작에 7년 전에도 한번 남편이 돈을 벌려면 크게 벌었어야 돼. 근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미 6년 전에 똥바탕 사고로 돈이 날라갔어.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목금액 잃을 때마다 진짜 이거 바닥을 쳤을 거야. 진짜 언니도 한 성격 하거든. 야, 인간아. 그만 사고 쳐. 대한민국에 너처럼 사고 치는 사람은 나나 되니까 데리고 사는 거지. 맞죠? 응? 그리고 어떻게 보든 저렇게 보든 맨주먹으로 시작하는 사람 맞아요.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올리는 사람은 맞아요. 근데 기술적, 손끝의 기술적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좋아요.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져요. 무조건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쪽이니까. 아니야. 기술 때 기술적으로 손끝으로, 기술적은 남들보다 더 훨씬 좋다고.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황당한 꿈은 아니라고.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헷갈려요. 내가 인테리어를 뭐 하든지, 예를 들어서 목수 일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집을 곤지는 일을 하든지, 그런 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네. 잘해요. 네. 그리고 손끝에 예, 말빨만 아니라 손끝에 기술이 네. 그만큼 네. 있단 말을 네. 하는 거예요. 네. 말빨은 네. 아까 친구 좋아하고 네. 내 돈 쓴 거 다 본 거 다 내 네. 부모들한테 네. 퍼주고 허 네. 그러니까 그냥 내 집을 먼저 살려놓고 봐야 네. 되는데 네. 네. 일단 내 형제들 몬다 네. 형제들 나 이만큼 네. 나 없는 집에 네. 태어나서 네. 이만큼 성공했어라는 네. 것을 먼저 보이고 싶 네. 네. 보여주고 싶은 거야. 네. 맞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와이프가 뒤에서 네. 등짝 휘는지도 모르는 네. 거야. 맞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와이프가 아마 그런 것만 아꼈더라도 네. 지금 이미 서울 한복판에 네. 내 큰 건물을 가지고 네. 있지 않았을까. 네. 남편 그 니나 너 한랑끼만 없었더라면 네. 한랑끼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알죠? 네. 네. 응? 그 한랑끼가 언니를 너무 많이 네. 때렸단 말을 하는 거야. 네, 네. 아까 말했잖아. 돈 네. 한랑끼, 뭐뭐 네. 한랑끼, 뭐뭐뭐 네. 한랑끼는 네. 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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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그리고 남들한테 네. 허세의 한랑끼, 네, 네, 네. 그냥 내일 안 되는 것도 언니한테 네. 내일 된대. 네. 거짓말의 한랑끼. 네. 고집만은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냥 이게 안 되면 그 말 빨고 상관이 없어요. 안 되면 여보 내가 한 두 달은 걸려야 될 것 같아. 네. 두 달만 당신 좀 참아주지 해야 네. 되는데 네.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는 네. 우리 서방님 같은 경우에는 네. 여보 내일 당장 된대. 네. 되긴 뭘 돼. 어? 내일 당장 되니까 돈 가서 어디서 해와. 갖다 네. 줬어. 네. 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지금까지 남편한테 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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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속고 네. 이제는 아니겠지. 네. 마지막이니까 네. 믿어주라 하니까 네. 믿어준 인생이 네. 마지막 개뿔 마지막에 지금까지 속고 살았어. 네. 어? 근데 어떻게 하지? 올까지 네. 내 남편이 네. 퍼부은 돈 네. 어? 내가 그랬잖아. 다 퍼부어서 네. 이제 퍼부을 돈도 없다. 네. 서류에 네. 도장 찍어놓은 게 될 듯 될 듯 하면서 네. 이게 큰 거하고 연관이 됐대요. 네. 조그마한 게 연관이 된 게 네. 아니라 네. 큰 모예고 연관이 네. 됐는데 아직까지는 다 네. 말을 네. 그냥 나한테 떨어지겠지. 네. 나한테 떨어지겠지지 떨어진 건 아니랍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중이에요. 예. 그래서 떨어지겠지. 그게 네. 언제 떨어질까 네. 하라고 라고 언니가 나한테 전문 네. 보러 오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확실히 말하잖아요. 네, 맞아요. 내 남편은 한랑끼 때문에 정말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네. 그 한랑끼는 이미 네. 죽였고 네. 이제 지금 이미 죽였고 더 이상은 뭐 이게 없으니까 투자할 것도 없으니까 지금 이제 지금은 이제 내 돈은 안 드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이제 따오면 네. 네가 아니라도 내가 네. 할 거야. 네. 나 내가 할 거니까 네. 그냥 네가 이제 이거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네. 갖고 오면 돼. 네. 딱 이거야. 근데 이게 네. 올해는 안 이루어져요. 아, 올해는 안 이루어지고 어?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언니가 모든 네. 마지막에 네, 네, 네. 노후 대책을 네. 다 건 거란 말이에요. 네, 네. 이게 쉽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네. 여기에 아저씨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다른 사람은 또 붙어 있어요. 네, 네, 맞아요. 짱짱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짱짱한 사람이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아저씨는 지금 비벼야 돼요. 네, 맞아요. 앞에서 무릎 꿇고 비벼야 되고, 네, 나 살려주겠어요. 맞아요. 비벼야 되고, 여기서 나서 또 네. 연결해준 사람 플러스 네. 또 연결해준 사람 따로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처박아 가면서 네. 비벼야 돼요. 돈? 돈. 말을 하자면, 네. 우리가 뭘 사는 것도 돈 받아야 하는 거고, 뭐 해도 우리가 네. 그 뭐라 네. 그래야 되지? 사업 로비 할, 로비? 로비 할 때 솔직히 안녕하세요 나 누군누군다 명함만 내밀어서 아무리 뭐 우리가 김여중 아니 네네. 뭐라 그러지 네네. 무슨 정권이 그때 네네. 했더라도 5만 이상 뭐 주면 내물다 그랬다 치더라도 네네. 아직 세월이 그쵸. 그렇게 저기 사람들이 그 안 받는다 치지만 그쵸. 솔직히 소주 사는 사람보다 양주 사는 사람을 더 좋아하고 네네. 우리 대주가 지금 그거를 네네. 이제 바닥이 다 돼버렸어요. 네네. 그리고 대주가 신용 잃은 지 솔직히 오래됐어요. 네. 말로. 네. 너무 맞아요. 말로 네.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내 와이프한테만 했으면 좋은데 네. 남한테도 많이 해버렸어. 아. 퍼줄 때는 그냥 퍼줘서 좋았지만 은 네. 지금 퍼줄 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맞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마이너스.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든 거야. 네. 어? 그러다 보니 이것만 이제 떨어지면 내가 이제 집도 사야 되고 네. 애들도 이제 해줘야 되고 네. 다 이거 하나 네. 가지고 달려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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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딱 붙어서 내 거라 딱 떨어진 게 안 보여요. 네. 그냥 여기 바람 부는 대로 너가 먹을래? 너가 먹을래? 너가 먹을래? 너가 먹을래? 딱 이거야. 여기서 엄마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천천히는 빨리 시작되지 않고 자꾸 딜레이가 자꾸 될 거예요. 딜레이가. 그래서 만약에 그 딜레이가 네. 본다면 네. 12월 달이 아니에요. 네. 12월 때까지 준비해준다 했죠. 네.
원래 예상하는데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12월 달 준비해준다 했죠. 네네네. 그러니까 나도 지금 영어로 지금 파고 들어간 거거든. 12월 달을 더 넘었어야지. 2월 달에 돼야지만. 2월. 2월. 네네. 그 정도 2, 3월에 돼야지 그게 되지. 네네. 지금은 허공 중천에 말만 네네. 오고 가는 것 뿐이야. 네. 어? 그렇기 때문에 됐었으면 진작 됐어야 되고 자꾸 말만 딜레마만 끌고 나가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3월 달까지만 잘 참고 버텨 보세요. 그럼 혹시 중국도 있긴 한데 아까 그거, 내가 그랬잖아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하나 있는데 또 한 사람 또 있다. 네네네네네. 이게 지금 연결이 돼야 되는데 네네. 이렇게 연결이 못 됐나? 네네네. 그래서 흔들린 감이라고 표현한 거야. 흔들리는 물체하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떻게 입으로만 사는 남편을 만났어요? 그러게요. 돈 벌어서 속았죠. 돈 벌어서 돈 그거 많이 벌었을 때 좀 돈 좀 꼼쳐놨지 뭐 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워낙 쑥맥이어갖고. 쑥맥하고 상관이 없잖아. 돈 벌면 또 하나 사업을 또 번창한다고 해서 또 늘린다고 해서 다 꼬라박은 거잖아. 네. 그리고 남들 좋은 일만 다 시켜주고 있었던 거잖아. 너무 크게 확장을 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그 주제를 모르고. 자기 주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너무 잘 그때는 잘 됐으니까 내가 그냥 일어날 줄 알고 생각을 한 거지 그게 시간이 너무 오래됐단 말이야 15년 12년짜란 말을 하는 거야 시간이 너무 15년 12년짜에 아저씨가 대박이 났었거든 그렇죠 아저씨 나이도 모르고 성도 몰라 이름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 바로 그때만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도 그 맛에 못 잊어서 한방 주위에 한방 터트린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 그치? 그리고 아까 이제 신용을 잃어버리고 나다 보니까 이제는 이빨 빠지는 호랑이가 되어버렸다고 화이팅 하시고 내년 3월까지만 기다려보세요.